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조금은 약간 독특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통일영어 점자 규정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약자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9개가 통일영어 점자 규정이 나오면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녀석들이 있었다가 사라졌는지, 요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이 사라진 이 9개 약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는 없지만은 이제 사라져버린 그 컴퓨터 점자, 우리가 이메일 주소나 웹 주소 쓸때 이거 컴퓨터 주소, 이거는 시험에 35개 중에 하나는 단골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띄어쓰기 문제에서 이 띄어쓰기도 예전에 통일영어 점자 규정 이전에 쓰던 방식이 또 그대로 이 시험에 띄어쓰기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또 예전에 이런 영어 점자 어떤 그 교재를 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썼지만은 통일 영어 점자 규정이 나오면서 사라져버린 약자들이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보죠.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봅시다. 선, 자, 그렇죠. 우선 대문자 구절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기호열에 보면은 이 페이지 앞에 2, 3, 5라고 찍혀져 있죠. 2, 3, 5 찍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붙여져 있는데 웬 느낌표가 앞에 붙어 있냐. 요즘에 이놈이 이제 이 느낌표처럼 느낌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였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답 열어주시죠. 자, 요 앞에 이 페이지 앞에 붙었던 2, 3, 5점. 요게요, 이 통일영어 점자 규정 이전에는 2였습니다. 2가 turn to page. 자, turn to page 25. 25 페이지로 이제 이제 갑시다. 뭐 그거잖아요. 자, 이때에 이투 페이지를 예전에는 이투 약자를 이렇게 썼죠. 2, 3으로 써서 그 다음 낱말에 붙여서 썼던 게 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턴투 페이지 이렇게 썼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그이 붙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투 티오 그대로 풀어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옛날에는 저렇게 썼구나. 2번 넘어갑시다. 자, we did pay big. 자, 달러 3개죠.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도 딱 보시죠. 2, 3, 5에 buy 돼 있죠. 바이오, 그 다음에 태블릿. 자, 이거 역시도 답을 확인합시다. 네, 여기도 앞에 2, 3, 5가 붙어 있게 되면 이것도 투 바이죠. 예, 티오 띄우고 바이. 예, 그래서 앞에 이 2, 3, 5를 붙였을 때 이름이 투 약자였다라는 것. 이게 예전의 방식이었었죠. 자, 3번 넘어갑시다. 자, ever since he came.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가 2, 3, 5가 붙어 있지 않고 앞에 3, 5. 3, 5에 2, 3, 5가 붙어 있죠. 예, 3, 5, 2, 3, 5에 이 붙어서 많이 이렇게 됐었죠.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He thought he'd be treated like a king every day, wherever. 자, wherever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죠? 요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이죠. Wherever, 예, wherever. 이 where 약자 안 쓰고 그냥 ever 약자를 쓰죠. 예, wherever 할 때, 자, he went. 답을 열어주시죠. 자, 앞에 여러분 이거 3호 2, 3, 5. 그 다음 붙여 쓴 거. 요게 뭐냐면, into 약자였습니다. into. into 약자를 이렇게 썼죠. 예, into 약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낱말에 붙여서 썼던 것이 옛날 방식이었었습니다. 예, into money.
이렇게 예전에 썼다는 거 4번 넘어갑시다. 자, it is usually 그 다음에 easier to get. 그 다음에 자, 이탈릭체 단어표가 있고 자, 어떤 거죠? into the. 아까 into 약자 이렇게 썼었는데 그랬죠. 옛날에 into the를 다 같이 붙였었죠. 예, into the state of matrimony than to get out of it. 답을 열어주시죠. 자, into the. 자, into. 이렇게 쓰고 띄워서 the 이렇게 써야 되죠. 예, 35235는 옛날에 예, into 약자로서 그 다음 낱말에 붙여서 썼던 게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뭐죠? 예, 시그노리아, 그 다음에 부키니, 예, 그죠? 예, 부키니 is auditioning with the Metropolitan 예, 오페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자 대문자 기호에다가 36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웬 대시 펀이 이렇게 볼수 있죠. 예, 이게 옛날에 뭐였을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이 36점이요. 옛날에는 이 COM 약자였습니다. COM 이게 칸판이죠. 칸판이. 칸판에 썼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36점이 COM 약자로 이렇게 쓰였었었다. 6번 넘어갑시다. 자, my family. 자, 여기서도 이제 36점 나오죠. 이게 하이픈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하이픈으로 썼고 단어에 썼을 때는 예, 이게 COM 약자였었죠. 예, 이 comes입니다. comes. comes. comes 이렇게 썼었죠, 옛날에. 예, comes from a small town in Italy, called 그다음에 Giovanni. A 파이로 이렇게 됐었죠. 답을 확인합시다. 네, comes. 예, comes 옛날에 이렇게 예, COM 약자가 36점이었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죠.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건 보면은요. 자, DA 다음에 왜 마침표가 찍혀져 있었죠? 요즘에는 이걸 보면 마침표로 보는데 예전에는 이게 무슨 약자였을까요? 예, New slash old philosophy is a puzzle. 답을 열어주시죠. 네, 이게요. DD 약자였었죠. 예. DD 약자. 현재 BB, CC, FF, GG. 이거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죠. 예, BB, CC, FF, GG를 그 B를 한단 내리면 BB, C를 한단 내리면 CC, F를 내리면 FF, G를 내리면 GG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D, A, B, C, D 할때 D, D를 한단 내렸을 때도 DD 약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놈은 이제 마침표로만 쓰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daddies 할때 옛날에 이렇게 썼었죠. daddies 그다음 뭐 middle school 할 때는 middle 이 dd를 전부 다 이렇게 내렸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8번 넘어갑시다. 자, quick 하고 그다음에 write the name and 자, 아까 이거 d를 한단 내린 걸 dd라고 했죠. 이게 address입니다. address on the letter because I am late. 답을 열어주시죠. 자, address. 지금은 이거 DD 내려서 안 쓰죠. 그냥 DD 다 풀었습니다. 옛날에는 D를 내려 쓴 거를 DD 약자로 했었죠. 예,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구나.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the largest import of houses to Hispania. 자, 그 다음에 이게 356이죠. 네, 356에 너가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무슨 글자였을까요? Morse came, 그 다음에 during the early, 그 다음에 medieval ages. 답을 열어주시죠. 예, 이 356에 너가 뭐냐면 옛날에는 요게 by 약자였습니다. by. 예, by. 요게 이제 그 다음 단어에 붙여서 by the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예, 지금은 이것도 없어진 약자죠. by 약자 없어요. 10번 확인합시다.
자, 10번도 자, it took a tremendous 그다음에 effort for uncle 그다음에 Tobias to 자, 이것도 여러분 합을 자, 이 비비 약자는 현재도 그대로 살아 있죠. 비비는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up the steps 자, because he is disabled 자, disabled는 그대로 요즘 그대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무력이 또 앞에 붙어서 예, authoriti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답을 열어주시죠. 자, 그렇죠. 이 사무력이 그 다음 단에 붙여 있을 때는 by였었죠. by 띄우고 예, authorities 그래서 by authorities 예,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to 이거를 붙였었을 때 2, 3호로 썼었고 into도 그리고 또 뭐 또 come, 이 com 또 by 예, 뭐 이런 약자들 예,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사용됐었는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사라진 약자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약자들이 어떤 녀석들이 사용됐었고 지금은 사라졌는지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02950-0114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